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 시트 소독제 토일리쉬.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임시 보관함을 터는 특집 기간이라기에 네. 보관해놨던 사연을 하나 보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임시 보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 그렇죠. 같은 것이죠. 네. 아까 그 바로 전 사연에서 네. 집배원님을 욕보인. 네. 근데 이분은 곧바로 쓰지 않으셨나요? 네. 임시보관함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안 밝혔지 신원을 다 밝혔고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보관함을 터는 특집기간이라기에 보관해놨던 사연 하나 보냅니다. 참 먼저 짧은 후기를 먼저 쓰자면 사연이 소개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되겠다 싶었는지 평소 용감하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이며 유난히 코가 발달한 김대리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며 용기를 내어 당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분은 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신입사원의 냄새 사연. 네. 그 후로 신입사원의 냄새는 점차 옅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냄새는 권력이다. 네. 이것은 권력에 따라 냄새가 나고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냄새의 사회학. 그러니까 감각을 누가 지배했다. 그렇죠. 권력은 그에게 있죠. 그렇죠. 네. 네. 푸코를 읽으시면 되고요. 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는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땀쩌른 냄새를 맡으며 저 테러당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신입사원이 넉살도 좋게 점점점. 그 권력의 본질 하나를 알려줍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모릅니다. 네. 그것이 기득권의 특성이죠. 그렇죠. 기득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그래서 나 권력 없다고 우는 소리 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싫을 때 보통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기 권력을 몰라요. 네, 인정해야 네. 합니다. 네. 오늘은 불과 몇 주 전 소소하게 좋게 된 일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그 트위터에서 네. 어떤 분이 그 냄새 그거에 대해서 리트윗해 준 게 있는데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공공장소에서 냄새 나거나 안 씻어서 꼬질하면 공공의 권리 침해랑 시각공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벌금 300만 원이나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소하라는 뭐 내용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그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것이 반복되고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떠한 처벌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했는데 이 수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공공의 권리 침해랑 시각공해도 네. 고소할 수 있다. 한번 알아볼 일입니다. 그 법학자나 법조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만해요. 네.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철이 없습니다. 네. 네, 부모님이 철이 없으면 소소하게 좋게 되죠. 네. 일생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오셨으며, 그간 거친 취미도 서예, 바둑, 낚시, 테니스, 사진을 거쳐 지금은 골프에 빠져 계십니다. 네. 문제는 가정에는 그닥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자연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이 지금 열거된, 취미들은, 이것은 이제 뭐 상당히 헤비합니다. 상당히 헤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가정 대백과사전 같은 데서 남자의 취미 목록에 제시된 것들 같아요. 꼭 그 외에도 많은데 그 시대 그 중에 이것들은 특히나 집에 안 오고 하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하는 서예는 어디 밖에서 뭐 이렇게 돌 위에 바위 위에 앉아서 하는 건가요? 아, 서예는 그 가족들하고 집에서에도 유리돼 있어요. 서재에서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먹물 튄다. 들어오지 말아라. 예전에 제 나이가 서른 갓 넘겼을 때 이제 아들이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했는지 어른의 대화 같은 걸 하시려고 폼을 잡으시길래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더니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젊었을 때 너 하고 싶은 일 꼭 많이 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한 대 쥐어박고 싶으셨겠네요. 예끼 이 사람아.
어머니가 듣기 전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샷.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 만난 성인 남자 중에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며 사셨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의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딸은 엄마 아빠에 비하면 진짜 양아치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네. 아, 여튼 아버지께서 곧 퇴직을 하시는데 어디서 보셨는지 캠핑카를 사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즘 얘기했으면 어디서 봤는지는 뻔합니다. 내가 핑크를 좋아했었는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말이야 98년부터 말이다. 사실은 땡땡파였다. 그 당시에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워낙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모 멤버 파벌로 갈려 있는 숫자가 매우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아이돌 그룹도 되게 많으니까 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개별 팬들도 지금 옛날처럼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당이 몇 개 안 됐죠. 네. 네. 그 아이돌 그룹 멤버들 뭐 예, 전국적으로 그 개별적인 팬들의 숫자가 많은 그런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캠핑카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셨답니다. 이게 예. 캠핑카는 어쨌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목표 전제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 아직 이거 내용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우리 이사도 해야 하고 집 구할 돈도 대출 받아야 해서 그럴 돈도 없고 나는 캠핑카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알았다고 하시더니 일전에 집에 내려가니 지갑에서 일종 대형 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을 꺼내 자랑하시더라고요. 한 발씩 가죠. 네, 그러네요. 뭘 원하면. 네. 사실 이제 멈추게 할 수 없죠. 묶어놓지 않는 한은. 네. 이런 게 가족의 답답함. 근데 캠핑카는 어느 수준에서는 네.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가? 민정수석 됩니까? 기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지금 타고 다니는 거는 그냥 대형 면허가 아니어도 될 거예요. 일종 면허로 되는 거예요. 네. 마치 그 축제 차량 몰듯이. 아, 그래요? 네, 그 차량 이제 할 수 있는 걸. 축제 리무진처럼? 네. 네. 민정숙 이제 그러면 장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관 수상주입니다. 네. 아, 그 해당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캠핑카의 경우에는 안승준님 말대로 일반 면허로 네.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스 중에 좀 조그만 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15인승, 그것, 20인승.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일반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을 몇 명을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이거 노아의 방주를. 단, 여기서 조금 다른 문제는. 네. 그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뒤에다 아예 달고 다니는 거. 네네네네. 그런 건 좀 자격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국 어른 용어로 추레라. 리어카. 네. 아니 한국 어른들은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아. 미아카. 어떤 미국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들려요? 아... 아무튼 출출해라. 아, 그렇구나. 물어보실라고 했겠다. 예, 민정수석 고마워요. 네. 며칠 전이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이거 만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데 라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보통 부모님이 만나고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서두를 까면 네. 네 돈이 필요하다. 그럴게요. 근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 퇴직하면 해외 가서 캠핑카를 타고 한 10년간 여행을 하고 오는 게 어떻겠냐. 이게 나 퇴직하면 이후에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아, 나 퇴직하면 너는 해외로 나가나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퇴직하는 동시에 너는 네가 여행을 가라. 내 아들. 아빠가 돈 모아놨다. 이건 아닐 테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갔다 오신다는 것 같아요. 네. 고 하시는 것입니다. 핑클이 이렇게 사람을 배려놓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 가족 다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0년간 이 사연 쓰신 분의 첫 그 이 문장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철이 없다. 네. 사실. 네. 이게 일면 따뜻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에요. 10년의 인생을 다른 개인의 10년의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뿌리는 이런 류의 가부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것이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니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이에요.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그 한국의 그 자연경관들 볼 수 있어요. 네네. 첫 회 두 번째쯤 나왔을 때 그때 그 배경이 된 그 장소를 보면서 그 장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인간 된 입장으로서. 저기는 이제 큰일 났구나. 싹다 망했다. 어, 갑자기 막 건물이 올라서고 막 민물 횟집이 들어서고. 평상이 막. 난리가 나겠구나. 이미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캠핑카들은 바글바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하거든요. 그 차는 잘 판매를 좀 늘었으려나?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지, 저 프로그램 때문에 내 인생의 10년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죠. 그렇죠. 네. 이분께서는 지금 10년이 간당간당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다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잘, 타일러 봐야겠다. 그쵸?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서로. 아, 아빠, 조용히 해. 땡! 아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돼! 기다려! 퇴직 잘하면. 퇴직 무사히 하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저는 자꾸 우리 집에한테 하는 말들 하고 있어요. 손! 일어나! 잘 타일러 봐야겠다, 설득해 봐야겠다 싶어서, 에이, 아버지, 그렇게 다녀오면 제 커리어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 그거 한 10년, 15년 갔다 오면 니 한 50 될 긴데. 그럼 다시 나가면 되지, 어떤 노? 아. 그니까요, 네. 에이! 조용히 해. 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승객들이 볼 수 있었던 제 표정을 아버지가 보시지는 못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라는 목소리가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제 안의 유교맨이 막아 그건 유교맨 오랜만에 나왔어요. 유교맨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유교맨 네 유교맨 나와서 예의세포 같은 거죠. 네. 유교맨이 막아 그것은 그것만은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교맨이 이 정도도 막아야 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이제는 그렇게 말이에요. 네. 네. 지하철이라 시끄러워 통화가 어렵다며 끊었는데 끊고 나서도 계속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트위터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 PD도 촬영 때만 해외로 나가던데. 그게 좀 당연한 게요. 네. 걸어서 저 세계 속으로 제작팀들은 너무 오래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제안의 유교맨뿐만 아니라 몽골인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기라도 하단 얘기였던 걸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어디 네. 뭐 정벌하러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세우러 가자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몽골인은 정말 그런 삶을 지금 현대 몽골인이 네.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를 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 몽골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추석 때 내려가 부모님을 뵐 텐데 어떻게 회유를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득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렇죠. 시작 지점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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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전보다 점점 더 철이 없어져가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 철이 드시면서 철이 드는 순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했구나. 네. 뭐 아이들이 정성하고 그것의 어떤 리워드를 상당히 갑자기 다시 철이 안 든 상태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약간 혼재하는 거예요. 아 바보가 됐다. 철이 든 자아와 예전의 자아가 막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해달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이번에 너희들 뭐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러면은 일단 도망쳐야 돼요. 아 제일 무서운 얘기 그거죠. 오랫동안 생각해봤다. 그냥 생각해봤다도 무서운데 오랫동안 생각해봤으면 자식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주 찾아뵙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 이유로. 아, 되게 안승준 군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그 보자고요.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이해심을 발휘하고 이 모든 철들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하나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외롭게 두면 그것들을 점점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본적인 니즈가 채워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덜 외롭게 하는 어떤 욕망으로 향하는데 그게 진짜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노인네들을 만나러 가면. 그 다음에 이게 세대차의 갈등일까, 정치적인 그 생각에 대한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외롭게 내버려뒀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답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외롭게 내버려둘 건데 저 극우 유튜브 보지 말라고 계속하면 우리 부모님은 뭘 해? 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예. 그럼 덜 외롭게 할 방법은 뭘까? 더 자주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맞아요. 네. 아, 네, 중요합니다. 철들려면 안 외로워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캠핑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많이 걱정했다. 산천 초목과 사람들이 망가질까봐. 아무튼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10년 있다 꼭 후기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내 나이쯤 됐지? 뭐 이러면서 10년 후에 분명히 저희에게. 말을 놓으시고. 인생도 놓은 지 10년쯤 된 김에. 이제서야 유교맨이 죽었어? 뭐 이러면서. 10년 동안 유교맨이 장렬하게. 아빠에게 늘 반말을 하지 뭐야.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네. 유교맨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이분은.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